국내 첫 항공기 전용 시험 비행장이 고흥에 들어섭니다. 우주항공 기술 개발은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중한 비행기가 활주로를 미끄러지듯 이륙합니다. 미국 시애틀 보잉 비행장에서 이뤄지는 신형 비행기의 시험 운항 모습입니다. 이런 항공기 전용 시험 비행장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항공센터가 위치한 고흥만 간척지에 들어섭니다. 민간에서 비행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상이나 여러 문제 면에서 가장 접근하기가 좋은 장소이고요. 그리고 공역, 항로, 안전, 또 기타 소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수한 입지로. 2021년 완공되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건립에는 560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긴 1.2km 길이의 민수용 항공기 활주로도 신설됩니다. 시험장이 완공되면 국내 우주항공 기술 개발이 빨라지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산업, 드론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비행장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마치고 오는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KBC 박승현입니다.